Times. 네, 추억의 57년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블랙이네요. 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연도 중에 하나고요. 가장 익숙한 색상 중에 하나. 아, 네. 그렇습니다. 57 블랙입니다. 블랙이. 아, 뭐 딱 보기만 해도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있고 예.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죠. 그렇죠. 네. 57 스트라토캐스터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연도였어요. 57 예, 이기 57 네. 빈티지 네. 리슈 가장 뭐. 일반적인 뭐 연도였는데 지금은 가장 그리운 예. 넘버링이 되었죠. 잘 안 나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문화보건사업 5762 네. 이런 한 줄평을 드렸던 뭐 기억도 나는데 예. 아, 참 이게 정규 라인에서 빠지고 커스텀샵으로 간 다음에 정말 닿기 어려운 네, 그런 영역이 되어버려서 57을 보면은 또 더더욱이나 어떤 향수와 더불어 또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최근에 했던 57을 볼게요. 네. 2020년 7월에 했던 57이 커스텀샵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빈티지 커스텀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이었고요. CZ540542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족님. 복권 추첨하는 것 같아요. 네. 할인가 그때 569만 9,570이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영광굴비 순창고 주장. 네, 저는 그렇죠. 전통식이 현대화해서 98.5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했던 모델이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 57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CZ 시리얼 넘버가 CZ542511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신 분. 네. 이건 645만원이었고요. 선생님은 누구 나 600만원만 꿔줘. 네. 이제는 600만원만 꿔줘도 좀 힘들어요. 돈을 더 많이 네. 보태야 돼요. 네. 네. 선생님은 10점 주셨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9.5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57 스트라토캐스터가 2021년 9월에 했었던 타임머신 커스텀샵 2021 타임머신의 57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 CZ555057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스쿼드가 81.5 높게 나왔죠. 선생님이 이때도 이미 예견을 하셨죠. 562만 5천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보면 싼 거야. 싼 거야. 선생님 빨리 사십시오 이렇게 예. 했었는데 맞았어요. 이 얘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빈티지는 바로 이것 이렇게 해서 36141616 34151616 왜냐면 이 가성비가 지금 14-15가 나왔는데 이 가격이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지금은 조졌죠. 예. 네. 근데 얘는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오늘 커스텀샵 중에서는 또 제일 싸요. 예. 그나마 600만원대 초반 81.5점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57 최근에 했던 것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오늘의 57은 일단 가격이 500만원대가 아니고 694,000원이라는 게 오늘의 또 스쿼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옵세심 엘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원피스 리프트 손 메이플렉에 57 스타일 소프트 V 백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의 너트는 본넛이고요. 뭐 저희가 재봤을 때 약간 41대 후반 네. 정도 나옵니다. 42 좀 덜 돼요. 지판 메이플 통넥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 톨프렛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브릿지 픽업에 핸드와운드 FAT50스 리버스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미들 핸드와운드 57 스트랩 넥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했었던 2021년 9월에 했던 5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57 싱글 시리즈거든요. 네. 근데 얘는 텍사스 스페셜에 FAT50스의 57을 섞어가지고 되게 다채로운 사운드 구성을 만들어놨습니다. 원볼륨 투톤 FAT50스 스트랩 와이어링의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출력입니다. 저출력. 좋다. 야,
야, 비닐로가 이렇게 구겨져야지. 텍사스 스페셜이 좀 날카로운데 좀 후끈한데 뭐 그 맹수 이빨은 다 빼놨네요. 아. 이빨 빼지 않고 굶겼구나. 아, 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 앰플 바꾸고 싶지가 않네. 아, 네. 어, 좋네요. 어, 그래도 용기를 내어 바꿨습니다. 확실히 5보다 더 툭툭 치고 네. 나오는 맛이 있죠. 이거. 네. 이야. 어유. 아무래도 네. 확실히 픽업이 텍사스 스페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후끈한 느낌이 예, 조금 더 있죠. 오후보다. 듀얼리스트를 밟고 싶지가 않네. 뭐,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많지? 계속 클린턴만 듣고 싶으신가요? 예. 어유, 너무 좋은데. 레드락을 밟고 싶지가 않네요. 오칠만 잡으면 내가 미치는구나. 아, 오칠은 근데 진짜 오칠이네요. 좋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무리해서 하나 살까?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진짜 좋은데. 아 이거 왜 그러지? 야 이거 코러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공간계라. 드링킹 올 나이트. Got into a fight.
Yeah, I feel so broken. I wanna go home.아, 잘 났다. 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싶어지는 멘트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야, 자, 이게 그럼? 블루스죠. 이제 블루스. 자. 네, 그러면 또 날 블루스를 한번 해 볼게요. 와. 좋다. 이야, 좋다. 네,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으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진짜 직접적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내 마음속 커스텀샵 1등 이렇게 1등.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8. 오. 뭐 거의 지금까지 역대 최고 사운드. 사운드. 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오. 82점에서 평균 점수 82.5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와, 저는 진짜로 뭐 요새 뭐 8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네. 뭐 1000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커스텀샵도 많습니다만 진짜 커스텀샵 중에 너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면 전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팬더 그 자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네. 네, 진짜로. 네. 무게도 가볍고. 아하. 디자인부터 뭐 색상부터 뭐 스펙 뭐 세부 수치까지 진짜 네. 이게 팬더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기타 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같이 보셨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신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너무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이건 가성비도 지금 13, 13이면 잘 나왔어요. 잘 나왔... 나쁘지 않아요. 예, 예, 예. 네, 82.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성비가 이거보다 덜 나올 게 확실한 기타 예. 60 커스텀 텔레 신라인 랠릭입니다. 774만원이야 아, 근데 디자인 예쁘다. 더 겁나 예쁘네요. 네, 저거 약간 그 그거 생각나요. 트루스 아트. 네. 쇠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디자인의 기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커스텀샵 저음 입가경 시리즈 네. 뭐 1시간 남았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